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 관련 문제를 극복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체제를 통폐합,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가동에 들어갑니다. 20대 국회 활동을 거의 끝내신 모든 국회의원들을 이 위원회에 재배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과 교육, 보육, 민생, 소상공인, 자영업, 대외관계 등 모든 파생 문제의 효율적 대처에 임할 것입니다. 급한 일에는 급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 전략을 세우며 대응해 가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환자를 받기 위해 광주는 병원을 비웠고 다른 지자체들도 생활치료센터를 내놓았습니다. 이웃들은 손님이 끊긴 식당의 식재료를 소진해드리고 마스크를 양보하고 계십니다. 광주가 먼저 실천한 나눔과 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는 곧 이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류는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총력을 다하려는 단호한 국민적 결의와 하나로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전시에 준하는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코로나19 극복에 쏟겠습니다. 중앙당과 선대위, 원내활동 모두 코로나19와의 전쟁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선에서 방역과 국민 불편, 불안 저해고는 제1의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투자 유축 등 경제 유축에도 특단의 대응을 계속하여 조기 극복하는 것이 제2의 목표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와 싸우는 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앞에 두고 정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해 코로나19의 싸움에서 이겨낼 것입니다. 정치권도 이제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이야말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동떨어진 매우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자성하시기 바랍니다.